이제 그 대사 스킵하고 아니 아니에요. 아 바로 되는구나 이거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드디어 왔네. 어? 내게 말해줄 게 있다고? 뭐? 아무문? 좀더 크게 말해줄 수 있어? 너 방금 나는 멍청한 똥덩어리라고? 몇천. 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그게 암호야? 완전 유치한 말이긴 한데, 그게 내 비밀 암호문이기도 해. 뭐,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비밀의 비밀 암호문이 필요해. 뭐야? 비밀 암호문을 아는 자들만을 위한 거지. 어쨌건 그건 바로 속닥 속닥 속닥. 똑같다 켜? 네가 여기 돌아와서 내게 말해줄 거라고 믿을게. 미친. 이따 봐. 아, 껐다 킵니까? 예, 껐다 킵시다. 와, 미쳤네, 이거. 와. 근데 여기서 이거 보면 마모님이 이해가 가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아,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너무. 그래가지고 5분이에요, 5분. 너무 노가다. 별거 아니면은 진짜 좀 그럴 듯. 갖고 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몇 번을 해야 되는 거냐? 드디어 왔네. 어? 내게 말해줄 게 있다고? 뭐? 암호문? 좀더 크게 말해줄 수 있어? 너 방금 나는 전설의 방귀 마스터다라고 한 거야? 와우. 그거 진짜 유치한데 왜 그게 비밀의 비밀 암호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말해준 게 누군지 몰라도 참 더러운 거짓말쟁이로군. 비밀의 비밀 암호문은 없어. 하지만 비밀의 비밀 삼중 비밀 암호문은 있지. 네가 방금 말한 거야. 아, 그거야? 어, 나이스. 뭐 인증은 된것 같군. 여기 내방 열쇠야. 이제 너는 진실을 알게 된 거야. 너는 확인해 보았으나 열쇠는 이미 열쇠고리에 걸려 있었다. 이제 센즈만 갈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어차피 아이템 사러 가야 되죠? 네네네네. 네, 아이템 사러 갑시다. 오케이. 약간 근데 주인공 여자 같아. 첫눈에 봐도 캐릭터가. 솔직히 좀 약간 여자처럼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페라트도 오케이. 그래서 거의 다 여자로 나오고. 밑으로. 우선 계속 알려주세요. 왼쪽. 아, 몰살 루트 갈 뻔했습니다. 저 나는 전설의 방귀 마스터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오케이. 약간 마루코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마루코는 9살? 약간 그거 아닐까요? 혹시 만든 사람 딸이 있나? 아, 그건 아닐 거예요. 엘베.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으로. 원래 자기 딸이나 뭐 자기 아들 이런 거 많이 넣잖아. 뭐 표정이 참 개성 있으니까. 아하. 뭐야? 언다인인데. 닥쳐 파피루스, 네 아이디어였잖아. 인간, 날 대신해서 뭘좀 전해다 주라. 제발. 스노우딘 파피루스 집 앞에 있을게. 아, 그래. 기왕 온 김에 이거 하면 되겠다. 이따 그래요. 보자, 꼬맹아. 스노우딘 파피루치. 예. 그러니까 가위 간 김에 지금 여기서 아이템을 사고 거기를 간 김에 이제 그것도 하는 거죠. 그 뭐야? 센즈 방도 보고. 오케이. 그것도 스노우딘에 있나요? 예. 어, 지금 이득. 언다인도 지금 스노우딘에 있고. 이득. 제이득. 게이득. 정크푸드 다 삽시다. 그러죠. 서양에선 남자라는 해석비를 많다고요? 난 내가 본 저기 팬 아트들은 전부 다 여자던데. 그건 나 한국 사람들 그렸나? 아니요,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솔직히 거의 90% 이상으로 여자로 그립니다. 밑으로. 오케이.
아무래도 여자로 그리는 게 팬아트를 그리기엔 정말 좋으니까. 이런 건 딱 남자 아, 여자 위로, 다 말을 해주지. 여기 아니죠? 아래. 아니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오른쪽. 어허. 이런 건 딱 제작자가 딱 한번 말해주면 편할 텐데. 근데 오히려 중성이라서 더 팬아트가 많아진 걸 수도 있어요. 왼쪽 1층. 아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로 아래로 여러분들 12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아직 2시간 남았는데요? 그런 건 좀 도와줘. 어? 아니 원래 이런 건 좀 비협 조족이어서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 방 시청자들 너무 추천 안 누릅니다 진짜. 맞아요. 추천은 눌러야 됩니다. 추천 진짜 안 눌러. 지금 볼까? 제가 온라인 저희 더빙 열심히 한 것도 있으니 그 목 나가는 성의를 봐서라도 76개 지금 시청자가 몇 명인데 100명이 넘는데 지금 몇 시간 방송했는데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몇 명인데? 추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밑으로 그리고 저장을 하죠. 왼쪽에 저장 있으니까 저장을 한번 합시다. 오케이. 우선 센즈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저장을 하고 센즈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언다인에게 말을 걸고 의지. 센즈방이 어디죠? 우선 파피루스 집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좀 빠르지 않았나? 아 여깄네. 얘네들한테 대화할까? 좀 이따 하셔도 돼요. 언다인이 내게 줄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닌 녀석이긴 한데. 아 잠 언다인 일단 여기 먼저 들어가야겠네. 아 그래서 저긴 들어갈 수 아이고 저기 들어갈 수 없었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다. 와 방이 엄청 크네. 계속 가요? 네. 뭐 방이 뭐야 이거? 방이 아니라 그냥 집안체가 연결돼 있나 본데. 죽는 거 아니야? 뭐야? 저기 센즈 형 혹시 내 이거 뭐야? 안녕. 넌 센즈 형이 아니잖아. 잠깐만 불을 꺼놓고 런닝머신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센쟁이 또 시공간 골탕을 먹이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정말 싫단 말이야. 형은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까? 그리고 혹시 내 피규어 어디 있는지 알아? 아 어디 있는지 알겠다. 내 컬렉션 안에 있겠지? 가끔 난 천재야 항상. 이제 집안 한번 살펴보세요. 뭐 써져 있네요. 러닝머신이다. 쪽지가 붙어 있다. 아 진실은 바로 네가 낚였다는 거야, 밥팅아. 그냥 쓰잘데기 없나 보네. 진실 타인 없었네. 감사 편지다. 받는 이가 산타 할아버지로 되어 있다. 해진 매트리스다. 시트는 이상한 공 모양으로 뭉쳐져 있다. 뭐지? 스스로 유지되는 쓰레기들로 이루어진 토네이도로 보인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돋까? 저기 서랍 한번 보세요. 서랍. 센즈의 더러운 양말더미다. 말도 안 돼? 여기요? 네. 서랍 안에 은색 열쇠가 있다. 너는 그것을 열쇠고리에 끼웠다. 뭔지 뭐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자 이제 나갑시다. 나가요? 네. 집 밖으로 나가서 네. 자 이제 여기서 제 길을 가이드를 따라주셔야 돼요. 야, 여기서 왼쪽 위로 그리고 오른쪽. 오케이. 들어가세요. 안 가시는데 더? 엔터 누르세요. 예, 제트키나. 아 문을 따고 들어갔다. 와우 와우. 커튼 뒤에 뭔가 이상하게 생긴 기계가 있다. 고장난 듯하다. 아 청사진 기호처럼 쓰여진 것들을 읽을 수가 없다. 아니면 그냥 글씨를 못 쓰는 건가? 저게 윙딩어입니다. 저게 윙딩어라고? 지금 저기 위에 뭔가 예. 써져 있는 게? 예. 아. 윙딩어. 다 똑같네 내용이.
아, 첫 번째 건 아마 다를 거예요. 두 번째 건과 첫 번째 건. 서랍 안에는 사진 앨범이 있다. 네가 모르는 사람들과 찍은 샌즈의 사진이 있다. 샌즈는 행복해 보인다. 몇 가지 종류의 배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스터리예요. 이스터에그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정확한 자료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상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냥 그 가스터라는 사람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을 거다.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샌즈를 뭔가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었을 거다. 근데 그런 식으로 수십 개, 수백 개 추측이 나오면요. 그게 뭘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진실? 아니요. 재미있는 2차 창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더는 해봐야 걸죠. 아 잠깐만 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예. 네. 저게 윙딩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우선 아 이건 좀 설명 길어요 이거는. 그래? 예 네, 이건 설명 됐어 길어요. 됐어. 예. 네. 아 시공간 연구를 하고 있었다. 오케이. 어이 너한테 줄 게 있는데 넌 너무 많이 들고 있잖아. 어? 이런? 아이템을 너무 많이 들고 있구나. 어떡하지? 하나 버려요. 아까운데. 에이 뭐 그 푼 돈 그거 하나 버립시다. 정크푸드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크푸드 좀 그만 놓고. 그래서 니게 부탁이 있어. 아 상자에 넣으면 됐는데. 아 맞다. 아 괜찮아 괜찮아 싸구려 싸구려. 니가 편지를 전해줬으면 해. 알피스 박사에게. 어? 왜 내가 스스로 하지 않냐고? 그건 좀 개인적인 건데 하지만 우린 친구고 그래서 말해주자면 안내도 짜증나! 거기로는 가고 싶지 않아! 아, 뜨거운 데 못 가는구나. 지금 제가 더빙 막 열심히 못하는 거 이해해주세요. 시간이지라. 그러니 여기 온다인 표준이 봐. 아! 그리고 혹시 네가 읽는다면 널 죽일 거야. 읽어야지. 넌 최고야. 읽어야지. 편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 약간 안 보는 데서 버리고 다시 말 걸면은 이스터에그 뜹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네. 얘 앞에서 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될걸요? 진짜? 그게 또 좀 네. 이스터에그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바로 앞에서는 못 버리죠. 버리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맵만 여기 지역만 바꿔서 들어가서 버리고 굳이 안 가도 되나? 어딜요? 거기까지 가는데 귀찮은데. 한랜드 알피스... 어차피 가긴 가야 되잖아. 예. 네. 알피스 박사한테 가야죠. 그냥 줍시다. 알피스 박사 주러 갑시다. 예, 주러 갑시다. 이쪽 맞죠?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 아 오른쪽이야? 예. 다시 타야겠네. 자 여러분 시간이 현재 밤 10시 반이기 때문에 아니 왼쪽 더빙 위로 가요. 가운데로? 예. 오케이. 더빙하기 조금 둘 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대충은 아니고 최대한 열심히 하는데 위로. 그러니까 소리를 못 지릅니다. 소리를. 그렇지. 최대한 1회차로 보시기 바랍니다. 1회차는 정말 열심히 했지. 1회차만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 핫랜드. 핫랜드. 무리해서 하지 마. 어색하니까. 요즘 발성이 너무 안 돼요. 한 번에 이렇게 탁 뜨야 되는데 자꾸 픽셀이 나니까. 웰신 양이네. 웰신 양이. 개와 함께 하는 놀이가 뭐가 있을까? 아 막대기.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얘가 손에 구멍 뚫린 남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가스터가 손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아 그냥 그것도 이제 그냥 지적만 하는 겁니다. 딱히 정황과 절명은 없죠. 뭐 나쁜 놈은 아니잖아 근데. 샌즈가 가스터야?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 맞다. 아 좀... 가스터는 저거지. 아 좀 어려워. 내가 이게 아직 잘 게임을 잘 몰라서. 예. 문에 우편함이 없다. 문 아래 밀어넣을까? 넣어요. 너는 문 아래 편지를 밀어넣고 문을 두드렸다. 저 마무님 건데. 오 하. 안돼! 또 편지잖아!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다시 밀어낼 수는 없나? 아! 아니야! 계속 이럴 수만은 없어! 이건 읽어야겠어! 꽤 단단히 퐁해져 있잖아! 응?
자, 잠깐만. 응? 이봐. 만약 이게 장난치는 거라면? 세상에. 네가 이 편지를 썼어? 사인이 없어서 누가 썼는지 몰랐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사랑스러워. 너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놀랍기도 해. 내가 그런 끔찍한 짓들을 했는데도 말이야. 난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이런 거라니. 게다가 정말 열정적이야. 그래, 좋아. 하자. 은혜를 갚으려면 이 정도쯤이야. 그래, 데이트를 하자. 매첸. 데이트 시작. 아, 그럼 원다인이랑 얘랑 연애하려 했던 거야? 뭐 그렇겠죠. 누가 아까 시청자 중에 이러네. 원다인 목소리가 원다인 꽃다운 아가씨인데 그렇게 했다고. 그쵸, 꽃다운 아가씨 맞죠. 미안. 아직 옷 입는 중이야. 그럼 주인공 여자가 맞나보네. 뭐야? 주인공이야? 아, 주인공은... 근데 얘도 여자잖아. 네. 아이, 미친. 아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저거 어디서 많이 본 패션인데, 저거. 어디서 봤더라? 어때? 그러게. 내 친구가 골라준 옷이야. 걔는 뛰어난 감각이. 어쨌든 해버리자, 우리. 오늘 밤. 잠깐만. 기다려. 사실 아직은 데이트를 시작할 수가 없어. 데이트 중지? 응. 먼저 너한테서 아이템을 줘서 애정도를 높여야 돼. 그러면 이 데이트의 성공률이 높아질 거야. 미연 씨 많이 해봤네. 그렇지. 어쨌든 걱정하지 마. 난 다 태비돼 있다고. 난 이런 데이트를 기대하고 선물들을 쌓아놨거든. 뭐 먼저 철제 갑옷 광택제야. 넌 못 쓰겠네. 하지만 비늘을 바르는 빙수 크림도 갖고 왔어. 어쨌든 이 마법창 수리 세트는 어때? 내가 그냥 아이템은 잊어버리자. 그냥 데이트하자. 빰바람 빰빰빰빰빰빰빰. 그 여러분들, 그냥 목소리를 대충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100% 빙의인데요. 맞아요. 꼭 중간에 99명 좋으면 한 명이 꼭 깝니다. 그것은 진리죠. 자, 데이트 시작. 그게 다 원다인 거였어. 너 애니 좋아하니? 첫 데이트 때 무조건 물어봐야 할 한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애니 좋아하냐 물어봐야 되는데. 아, 왜? 그래야 됩니까? 맘대로 하세요. 아니, 100% 차인다 이러면. 아,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애니를 안 좋아합니다. 특히 나루토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그냥 그 게임이 좋은 거지, 해설이 좋은 거지 안 찾아봐요, 애니 같은 거는. 저하고 많이 거리가 멀어요, 사실. 그런 이미지를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기 어디 좀 가보자. 데이트할 땐 갈 만한 곳이 어디지? 알겠다. 쓰레기장에 가자. 첫 데이트 때 무조건 가야 되는 장소가 쓰레기장. 그렇지, 그렇지. 다 왔어. 여기서 이제 저기 뭐야, 같이 이제 손 좀 잡으면서 이제 같이 조금 이렇게 딱 쓰레기 좀 뒤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먹다 남은 햄버거도 같이 나눠 먹고. 쓰레기장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치, 그치. 혼다인이랑 내가 항상 오는 곳이야. 여기서 온갖 멋진 물건을 찾거든. 해. 혼다인은 정말 맙소사. 저기 혼다인이다. 나랑 너랑 데이트하는 거 들키면 안 돼. 왜? 왜냐하면 그러니까 맙소사 여기로 온다. 야, 여기 있었네. 여기서 딱 봐도 여자라는 거 알겠잖아요. 생각해보니 네가 그걸 전해주는 건 옷이 다르네. 참 패션이 참 강렬해. 글로인 것 같아서 말이야. 조폭만으로 갔다. 그러니 내가 직접 할 거야. 내놔. 뭐? 안 갖고 있다고?
누아! 걔 보기는 했어? 봤다 해야지. 편지가 없어졌다는 알면 어떻겠어. 이어주자 둘이. 그래? 그럼 이 근처이겠군. 이어주자 이어주자. 고마워. 계속 찾아볼게. 세상에. 그래 어쩔 수 없겠네. 나 언다인을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미안해. 난 그냥 이 있잖아. 그냥 귀여운 이런 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너 기분이 나아지게 데이트하는 척? 이런 식으로 말하니 훨씬 더 안 좋네. 미안해. 내가 또 망쳐버렸어. 언다인이 내가 정말로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게 걔 나에게 너무 과분해. 너가 안 멋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언다인은 걘 자신감 넘치고 강하고 재미있고 근육이 크고 근육. 근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사기꾼이지. 왕실 과학자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주지 않았어. 언다인에게도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어. 언다인은 날 내 실제 모습보다 훨씬 멋있게 생각해. 언다인이 나와 더 가까워진다면 걔는 내 진실에 대해 알게 될 거야. 난 사실 자웅동체야. 어떻게 하지? 진실을 말해. 자웅동체라고. 자웅동체라고 말하라고? 하지만 자웅동체라 말하면 날 싫어할 거야. 지금처럼이 낫지 않아? 둘 다 행복한 거짓말 속에 사는 게 우리 둘 다 불행한 진실보다는 낫잖아. 너 자신이 내어라고들 말하지만 그렇지만 난 내 자신이 싫어. 난 그냥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될래. 에헤. 아니야. 네 말이 맞아. 매일 나는 겁에 질려있지. 사람들이 직접 진실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들 나 때문에 상처 입을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언다인에게 자웅동체라는 말을 해. 자신감이 없어. 다 망쳐버릴 거야. 어떻게 연습하지? 역할극으로 재연을 해봅시다. 그럽시다. 예요. 역할극. 그거 정말 재밌겠다. 좋아. 어느 쪽이 언다인을 할래? 내가 해야지 뭐. 상관은 없지만. 네. 알겠어. 당연한걸. 헤헤. 어흠. 어흠. 안녕 언다인. 잘 지내고 있어? 우리 귀엽네. 다행이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키스한다. 너무 강하지 않아? 일단 뭐야 알피스 가자. 언다인은 강한 여자잖아요. 그래? 알겠어. 어머 씨발! 언다인은 절대. 미안해. 방금 욕은 태어나서 처음 한 거야. 이해해줘. 나 이런 여자 아니야. 욕먹었어. 나도 언다인에게 키스를 살짝. 나는 언다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본다. 어머 이런 말 속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 막 나와버려. 그리고 외친다. 언다인 너랑 아니 널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오케이 언다인 그럼. 다시 키스해줘 언다인.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언다인 난 그냥. 야 뭐 잠깐만. 옷 귀엽네. 누구랑 약속이라도 있어? 잠깐만. 너희 둘 데이트하는 거야? 내 말은 아니 내 말은 맞긴 한데 내 말은 로맨틱하게 너 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야. 뭐? 내 말은 언다인 말 좀 똑바로 해 제발 좀. 난 이때까지 너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